예, 뭔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9일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표준화폐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뭔가가 세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죠. 코로나, 코비드 사태를 맞이해서. 그래서 한국 코비드 사태가 어떻게 됐나요? 이 종이 화폐의 대출, 화폐의 대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왜냐니까 종이화폐를 통해서 어떤 뭐 바이러스 전파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잖아요. 끓이니까 그래서 전자화폐로 전환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 역시 암호화폐 발행 계획 암호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팀 주피터도 오랜 시간 전부터 피터도 마찬가지 역시 암호화폐가 아니라 표준화폐 발행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표준화폐는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발행을 예상했었고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그걸 발행할 만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그죠? 그럼 왜 못 했느냐? 지금은 왜 하려고 하느냐? 지금은 준비가 됐으니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표준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표준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와 표준화폐의 좀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왜? 암호화폐. 지금 한국 정부가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이고 암호화폐는 암호증표와는 달라요. 암호증표, 암호증표 혹은 토큰이죠. 상품권 같은 권이에요. 권. 암호증표는 얘는 뭐를 가치 내재 가치가 없어요. 내재 가치, 본질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암호증표의 가치를 보장하는 실물 자산이나 실물 재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이더리움이나 뭐 어떤 코인이든 모든 코인들이죠. 모든 코인들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한국 정부가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의 발행은 내재 가치가 있어요. 내재 가치가 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 가치를 한국 정부가 보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맞아요. 그죠? 화폐와 증표의 차이점입니다. 화폐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국가, 국가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을 화폐라고 얘기해요. 그럼 표준화폐는 뭐냐는 거죠. 표준화폐는 이러한 각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 가치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럼 간단하죠. 그죠? 표준화폐는 글로벌 단위의 암호화폐, 글로벌 차원의 암호화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표준화폐와 암호화폐와 암호증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알고 있던 것들은 몽땅 다 암호증표입니다. 암호화폐가 아니고.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한국 정부가 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던 거죠. 그죠? 그리고 표준화폐는 이런 암호화폐를 국경의 제약을 넘어서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팀 주피드가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기존에 있던 것과 기존의 암호증표나 암호증표와 뭐가 다른가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재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같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정부가 발행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국정화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정부가 발행한 각국 정부죠. 각국 정부가 발행한 화폐로 보장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그 통용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니까 외환 시장이 걸려 있고 자문 시장이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비영리로. 그러니까 지금의 암호증표처럼 어떤 복글복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카지노 자본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영리형이 프로젝터로 진행합니다. 이 세 가지가 표준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자가 어떤 보상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은 따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질라 파운데이션 같이 모질라 파운데이션 역시도 비영리 기관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그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죠. 표준화폐 역시도 모질라 파운데이션과 같은 형식으로 발행 및 유지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수익이 발생하면은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표준화폐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육사업으로 그 수익을 환원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뭐 표준화폐를 좀 사두고 나중에 이것을 떼돈 번다. 이건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그런 표준화폐는 각국 정부가 발행한 화폐로 그 지급일 화폐로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표준화폐는 각국 정부의 종이 화폐 및 암호화폐 화폐와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비트코인 등 이른바 암호정표와는 달리 거래 수수료가 없어야 돼요. 수수료가 없다. 뭐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나 뭐 암호정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암호정표들을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중개소를 거쳐서 거래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소를 거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화폐는 중개소 없이 다이렉트, 그죠? 개인 대 개인,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 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요걸 언제 발행할 거냐는 건데, 요거는 앞으로 지금 전자여권 코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까지 하면은 전체 코드의 절반 정도가 업로드 될 거예요. 사실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진도를 많이 뽑아놨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큼 진도를 많이 뽑아놨어요. 그래서 전자여권이 일단락 되는 거, 여권이죠. 여권이 내일까지, 4월 10일까지 아마 50% 수준 이상 코딩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아마 5월 말 정도까지 해서 전체 코드의 75% 이상이 완료될 거예요. 완료되고, 그리고 6월 7월경부터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좀 진행돼서 100% 완성이 될 텐데, 요 시점 5월 30일 정도 시점이죠. 이때 표준화폐 초안을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이에요. 다음 달 말을 전후해서 표준화폐의 기본 사양, 스펙이죠. 스펙과 실험적 발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발행 계획과 가능하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해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폐가 1대1 교환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교환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표준화폐 자체는 가능한 모든 국가의 국적 화폐와 항상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등락폭이 크지도 않죠. 기존의 암호화폐는 가격이 확 올랐다 내려갔다 막 그러잖아요. 암호정표들은. 그런데 표준화폐는 가격의 등락이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에 의존합니다. 아니죠. 외환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등락이 없다가 맞고, 다만 교환비죠. 각국 국적화폐와의 교환비는 외환시장에 의존한다. 이렇게 구성을 해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전자일거짐 코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마 내일까지 올라가는 내용만 보시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일까지 올라가는 전자일거짐 코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해서 표준 화폐의 기본 스펙과 실험적 발행을 하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는 목표는 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하는 바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다국적 혹은 글로벌이죠. 글로벌 암호화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최초죠. 물론 암호화폐를 만든 것은 지금 이미 싱가포르도 이런 걸 만들어서 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각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뭐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나 보통 이제 그 통용 범위가 요것만 끝내죠. 통용 범위가 지역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상품권 카드를 이용하죠. 상품권이라고 해서 무슨 종이로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카드, 서울도 마찬가지 카드 형식으로 재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지역이 국가인 경우도 있죠. 국가인 경우 싱가포르를 국가라고 말할지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싱가포르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아마 다음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통용 범위가 아마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표준화폐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표준화폐 코딩 마찬가지 이 코딩도 액터 엘릭스입니다. 엘릭스 피닉스 조합으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권 코딩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표준화폐 그러니까 표준화폐는 를 기반으로 하고 를 이용하고 전자여권 프로젝트의 성과 위에 구축되는 응용 프로젝트입니다. 응용 프로젝트. 그리고 개발 기간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혹은 7월 정도 늦어도 7월 말 정도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완료하고 나면 끝난 게 아니죠. 이것을 시장에 시장에 투입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진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자여권 프로젝트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표준화폐 개발과 보급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자여권 프로젝트를 팔로잉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에 관련된 지금 우리 교재들 강의들 마뉴얼가 있잖아요. 그거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6월 7일 달에 표준화폐 코딩 한두 달이면 이 코딩 끝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몇 달 걸려서 할 건 아니에요. 빨리 끝날 거니까 그때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